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용민 TV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입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영어입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아, 롯데 쇼핑이고요. 네. 78,000원에 20%요. 아, 최근에 사셨나요? 조금 되셨나요? 조금 됐습니다. 아, 그래. 올라왔네요. 그죠? 다행이네요. 그죠? 예. 이게 이제 참 대형주가 참 어렵긴 어려워요. 그죠? 올라갈 때도 좀 빨리 올라오고 한번 속을 썩이면 정말 막 힘들게 만들고 그죠? 또 올라갈 때는 예. 시원하게 올라가고.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오래 기다리셨죠? 한 8만 원 좀 넘어가서 팔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. 다시 또 빠졌다가 요새 또 다시 올라오더라고요. 얘는 좀 더 갖고 있으세요? 아, 그래서 한 지금 9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만 원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네. 10만 원까지는 저 같으면 홀딩이에요.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으로 이제 저평가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쇼핑 관련주들, 그다음에 소비 관련주들, 그다음에 예예. 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저 PBR 관련주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정부 정책으로 해서 이슈가 많이 들어왔어요. 그다음에 예예. 이제 소비 관련주잖아요. 이건 롯데쇼핑이라든지 신세계, 현대백화점 이런 건 다 소비 섹터라 그래요. 소비는 뭐랑 연결돼 있냐면 금리랑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. 금리가 예예. 높다 보면 사람들이 소비가 줄어들잖아요.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더 확보가 되면 금리가 떨어지면 이게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요. 근데 올해는 금리 인하될 경우 상황들 있잖아요. 그렇죠? 예.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그게 하반기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는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될 거야라는 게 우리가 잠재적인 의식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게 보는 거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주가라는 거는 먼저 선반영 되죠. 예. 무조건 갔다 와요. 일어날 일들을 먼저 갖고 와요. 그러니까 아 금리 인하가 돼요라고 하면 인하가 됐어요. 그럼 떨어져요. 그 전에 움직여요.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요. 그런 가격을 보면 이 종목은 10만 원까지는 제가 홀딩해도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좀 매물이 좀 있거든요. 이 두터운 매물이 예. 있어요.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가져간다 생각하고 여기 이 봉 하나 이게 봉이라 그러거든요. 여기 보면 봉이 몇 개예요? 여기 한 개, 두 개, 그죠? 예.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? 이적 양봉 양봉 두 개 이적이라 그래 이적 예 이적 이적이라 그래 양봉 두 개는 이적은 봉 하나 더 만들 확률이 많아요. 양봉 세 개까지 만들어요. 그러니까 봉이 하나 만들어지고 두 개가 완성되면 세 개는 자연스럽게 나와요. 이게 이제 심리라고 하거든요. 이게 이제 사카다 전법이라 그래요. 그래서 이 봉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. 매수세가 많이 있다 매기가 많이 있다 매기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근데 여기 보면 이 양봉이 많죠. 지금 보면 양봉이 예예. 이렇게 있죠. 그럼 여기 한번 봐봐. 요 구간은 양봉 존이죠. 양봉이 다 잡아먹었잖아요. 음봉을요. 그죠? 여기 예예. 보면 여기 보면 매도죠. 양봉은 누군가 종가에 판다는 거니까. 근데 여기 보면 양봉 존이에요. 그러면 여기가 양봉에 다 감쌌기 때문에 여기 꼭지 위에 요 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게 이제 기대적 분석이라고 해요.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예. 볼 수 있는 자리예요. 여기가 양봉의 끝자리잖아요. 봐봐요. 여기가 예. 양봉의 끝자리. 여기가 양봉의 끝자리가 10만 원이에요. 여기가. 그럼 여기 보면 음봉이잖아요. 그죠? 계속 떨어지죠. 근데 다시 양봉이 예. 감쌌잖아요. 그래서 봉 하나 나온다. 그래서 여기 10만 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은 덩치가 있기 때문에 수급을 보는 거예요. 수급을 보면 뭐예요? 개인들 팔고 누가 들어와요? 외국인 기관들, 연기금 예. 다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아, 이 10만 원까지는 예. 봐도 되겠구나. 이게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. 자연 반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홀딩. 아, 예. 그 갖고 가는 게 어떨까요? 이제 갖고 가야죠. 좀 이겨내 보세요. 10만 원까지 수익 와서 챙기시면 돼요. 예, 예. 그런 전략 드릴게요. 네, 건강하시고 예, 예. 꼭 수익 내기 기도할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. 네, 고맙습니다.